네, 곧이어서 임미애 후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신 분인데요. 임미애 후보님 전화 연결돼 있죠? 예,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 네. 지금 잠깐 인터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느 지역에서 뭐 계속 유세 다니시고 이러시는 거죠? 예. 네. 저희 구미에 그동안 구미에 그 자주 주민들하고 만나지 못해가지고 시장하고 거리 유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 민주당에서 도전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지만 네. 사실 뭐 관측으로는 누구나 다 험지다.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왜 험지를 선택하고 또 도지사 출마까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여기서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내려와서 생활한 지가 30년이니까 제가 정치를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어서 예, 농사 짓고 그리고 지역에서 군의원, 도의원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번 도지사 선거에 따로 선택을 해서 출마한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게 된 거는 지난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중에 이철우 후보가 4년 동안 경북도정을 어떻게 끌어왔는지를 제가 지켜봤고 현재 도지사죠? 네. 네네. 그러다 보니 저만큼 경북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경북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이 지금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출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한 거죠. 네. 예. 근데 지역을 이렇게 쭉 다녀보시면 이제 도의원 할 때나 또는 군의원 할 때랑 달리 이제 경북 전역을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유권자들, 도민들 마음도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떻게 민주당이 네. 좀 여지를 내주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완고하고 뭐 그런 태도들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요. 네. 의성에서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의성은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율가 끝에서 두 번째인 도시입니다. 아, 매번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네. 의성이. 네. 경북에서. 맨 끝이 군위군이고 네. 그다음이 의성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오히려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경북 전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더 의성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좀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선거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험지에서 왔기 때문에 뭐 네. 안동이나 뭐 구미 이런 데 나가서 유권자들 만나는 건 오히려 더 험도 네, 훨씬 있었고. 더 수월했어요. 네. 반응이 또 있으니까 네. 선거기간 내내 많은 분들이 힘들지 않겠냐 막 걱정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참 즐겁게 선거운동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오신 분 중에 여성 후보는 유일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밖에서 잘 모르는 뭐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험지에만 여성을 내보냈나 이 당이 하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요. 네. 뭐 변명 또는 뭐 촉구 뭐 이런 걸 한번 해주신다면 여전히 좀 젠더에서 약점이 있는 거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그거를 이제 젠더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네. 실제로 경북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저는 세대 교체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대구 경북의 민주당의 중심에서 왔던 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님이라든가 홍일학 전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이제 저는 세대교체 시기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으로 그 세대교체의 중심 인물들은 지난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지방에서 차근차근 자기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게 제가 된 거죠. 네. 뭐 그러다 보니 그게 하필 제가 여성이어서 그런 거지 뭐 여성 후보를 의도적으로 한 명을 그 집어넣기 위해서 공천을 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성이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너무 적어서 아쉬워서 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아쉬움은 예. 뭐 함께하실 수 있는 건데 자 이철우 도지사가 4년 동안 도정을 너무 잘못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잘못한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주민들한테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지난 4년 내내 대구 경북 행정 통합만이 경북이 살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행정 통합과 부울경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하고는 결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걸 반대해 왔는데 이것이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 왔는데 그때는 의회의 문제 제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난 도정질문에 이런 똑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할 일이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 이렇게 발뺌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행정통합 문제에 매달려서 허송세월 하는 동안에 이제 부울경은 메가시티를 선언을 했고 또 8월 달이 되면 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메가시티를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여건들이 마련된단 말입니다. 네, 강원도 뭐 특별자치도로 네, 가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도를 딱 보면 수도권에 치이고 부울경에 치이는 게 지금 경북입니다.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있는데 그 책임이 현 도지사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말씀이시네요. 저는 네. 행정통합인 게 솔직히 말해서 대구시 달성군이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달성군이 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무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정통합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너무나 미약하고 네. 문제를 그 대안을 내는 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네. 임미혜 후보님 도민들에게 드리는 1호 공약이 있다면 한 20초만 짧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경북을 미래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였던 경북을 이제 미래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 생산의 전진 기조로 삼겠다. 그리고 한라이프도 인증기관을 유치해서 세계 최대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식품산업에 네. 저희 경북의 우수한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뛰어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라이프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군요. 이제 자 네. 지금까지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와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